예, 우선 위쪽 코드를 8코를 뜰 건데, 자, 위쪽 코를 뜨기 위해서는 아래쪽 바늘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예, 이 정도만 뽑고, 자, 그런 다음에 겉뜨기를 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퀴는 우선 겉뜨기 한 단, 뜨도록 할게요. 하나. 예, 겉뜨기는 그냥 일반적인 겉뜨기대로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코다 뜨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뜨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있는 줄바늘을 뒤로 이제 당기고, 다시 앞에 있는 코. 똑같이 여덟 코 뜨도록 할게요. 첫코 겉뜨기 하고, 예, 그 다음 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제 이게 꼬아뜨기가 되거든요. 예, 코가 이제 그 걸린 게 방향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뜨셔야 돼요. 이렇게. 예, 이때 이렇게 뜨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겉뜨기. 둘, 또 이렇게.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겉뜨기 뜨도록 할게요. 두 단은 겉뜨기를 뜨고, 제가 이제 세 번째 단부터 양쪽에서 이제 코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또 빼서 겉뜨기. 이때 시작할 때는 살짝 요거 당겨주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얘는 밀어주고 다시 또 여덟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단뜬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양쪽에서 한 코씩 늘려가 보도록 할게요. 양쪽에서 늘리면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오른 코 늘리기, 왼쪽에서는 이제 왼코 늘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옆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이제 바늘 빼고 오른코 늘리기 할때첫 코를 뜬 다음에 그 다음 코에서 늘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코는 우선 겉뜨기를 하나 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 바늘에 걸린 코에 아랫단에 요 빗금 있죠? 요 빗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바늘로. 그리고 그 코를 뜨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른코 늘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뜨면서 이제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쭉 이제 뜨고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마지막 한코 뜨지 말고 마지막 한코 뜨지 말고 오른쪽 바늘에 걸려 있는 코에 아래 빗금, 그러니까 아래 단이죠. 바로 아랫단 아니에요. 아래 빗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한 코가 늘어나서 그리고 마지막 코한코 뜨면은 기존에 저희가 8코였었죠. 여기는 10코. 10코, 그리고 돌려서 똑같이,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떠한 작업을 했으면은 이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바늘 빼고 똑같이 또 이제 오른코 늘리기 하는데 바로 처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코 뜨고 이때는 오른코 늘리기는 바로 아래 빗금을 끌어올린다라는 거, 이 부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쭉 끝까지 일단 떠 나가다가 왼쪽 부분에 왔을 때는 끝까지 뜨지 마세요. 끝까지 뜨지 마시고 한코 남기고 코에 걸린 거에 아래. 요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예, 뜨고 늘어났죠.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10코 됐는데 두 단마다 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뜨실 때는 코 늘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겉뜨기 10개. 이렇게 제가 겉뜨기 10개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단만 다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한번한 번씩만 늘렸는데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다음 단에서 한번더또 늘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줄반을 뽑고 오른쪽이니까 오른 코 늘리기인데 첫코 이때 한코 뜨고요. 한코 뜨고 뜨고 이제 왼쪽 바늘에 걸린 코에 바로 아래 빗금을 바늘에 끌어올려서 겉뜨기. 그럼 이런 식으로 한코 늘어났어요. 그리고 쭉 뜨고 왼코 늘리기 할 때는 끝까지 뜨는 게 아니라 이제 한코 남기고 한코 남았죠? 왼쪽 바늘에 걸린 코에 아래 빗금. 아래 단을 겉뜨기.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한 거를 이제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서 오른코 늘리기, 왼코 늘리기 하도록 할게요. 오른코 늘리기 할 때는 첫 코는 뜨고 아래쪽 빗금 끌어올려서 그럼 하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쭉 뜨고 왼코 늘리기 할 때는 다 뜨지 말고 아래 빗금 요거를 겉뜨기. 그러면은 14코, 14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퀴는 그냥 겉뜨기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몇 코가 될 때까지 늘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8코였는데 이제 이쪽 줄바늘에 20코, 저쪽 줄바늘에도 20코까지 늘렸는데 요거는 이제 발 사이즈에 따라서 더 늘리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 발가락 요 부분까지 늘렸는데 요 부분이 발가락 그 다섯 개를 다 덮으면은 그 양말 이 통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발가락 한 두세 개 정도만 덮을 정도만 덮을 정도까지만 늘리시면 되는데 우선 이 영상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양말 떴던 거랑 똑같이 제가 이제 이 부분 스무 코될 때까지 이제 늘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제 오른코 늘리기, 왼코 늘리기 하셔가지고 스무 코까지 이제 늘려보도록 하세요. 제가 이렇게 코를 이제 스무 코 될 때까지 한번 늘려봤어요. 오른코 늘리기, 왼코 늘리기 했을 때 옆모습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코를 늘리지 마시고 이 양말 기준으로 했을 때이 부분이 이제 32단인데 저도 똑같이 조금 있다가 이제 32단을 뜬 다음에 이제 이 흰색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32단보다 이제 발 길이가 조금 더 이제 사이즈가 적거나 이제 발이 더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뜨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선 32단 뜬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 하는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코 늘리지 말고 계속 쭉 뜨시면 되고 양말 같은 경우 이제 한 켤레를 한 짝을 이제 더 뜨셔야 되니까 이제 몇 단을 이제 떴는지 이제 꼭, 체크를 꼭잘 하시면서 뜨시면 더 좋으시고요. 저는 32바퀴 32단을 뜬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는 지금부터는 코 늘리지 말고 뜨시면 되세요. 이렇게 스무 코씩.